하나투어와 관광객 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로수길이 빛의 거리로 새단장했습니다. 강남구 상공회 제21기 CEO 아카데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강남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우 불교문화원에서 이웃돕기 김상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강남구가 올해에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성금과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부 방법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첫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강남구가 지난해 5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요. 이번에 하나투어 여행사와 손잡고 관광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강남구와 주식회사 하나투어가 3일 구청 회의실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구와 하나투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호 협조 및 관광상품 공동개발, 하나투어 관광코스 개발 시 강남 관광명소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구는 지난달 한국마사회와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에 이어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행사인 하나투어와의 MOU를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민선 6기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강남구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맛집과 브랜드샵이 많아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연말을 맞아 형형색색의 조명들로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이 빛의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28일 신현희 구청장, 직능 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빛의 거리 점증식이 열렸습니다. 신사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가로수길 빛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함께 조성한 빛의 거리는 눈 결정, 스노우펄 등 LED 조명 750여 개가 가로수길 북단부터 남단 입구를 중심으로 설치돼 오는 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은은한 빛으로 가로수길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거리 조성으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경영인들에게 명품 아카데미로 통하는 강남구 상공회 CEO 아카데미가 21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 상공회의소가 3일 삼정호텔에서 제21기 CEO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강남구 상공회 최재영 대표가 작품 전시회 수익금 500만 원과 쌀 24kg을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했으며 아카데미 졸업생들에 대한 수료패 및 위촉장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기업 간의 상호 협력과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CEO 아카데미 과정은 이번에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4년 10월에 개설된 CEO 아카데미는 지역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치매지원센터는 치매 걱정 없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 모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일 강남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 상영이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울고 웃었던 저마다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나덕열 센터장이 뇌 알통 키우는 공부를 주제로 치매 예방 관련 강의를 진행해 노년기 두려움의 대상인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실버댄스, 합창 등 어르신들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강남구 치매지원센터는 관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치매를 바로 알고 극복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등록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늘 우리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겨울을 나는 데 꼭 필요한 반찬이기도 할 텐데요.
노년이동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김치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노년동 청호불교문화원 강당에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김장 나누기 행사에는 6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오후까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 1,500포기는 10kg씩 포장돼 노년 이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에 함께한 신현희 구청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연이어 열리는 김장 나눔 행사에 이웃을 향한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져 올겨울 따뜻한 강남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초등학생 영자신문반을 운영합니다. 12월 12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